목소리가 잘 녹음되고 있습니까? 아 짜증나. 나 전에 이거 리아 언니랑 팬페스트에서 찍었는데 목소리 다 날려서 다시 찍어요. 오늘 할 거는 Not My Arm Challenge. 내 팔이 아니다. 내 팔이 아니다. 도전! 도전! Not My Arm Challenge! 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리아 언니가 저의 복수할 시간이 왔네요. 복수의 시간. 복수할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. 몇 개, 몇 개 좋은 게 몇 개. 칼을 갈고 있었어. 일렉트릭 가져올까? 일렉트릭?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제 얼굴 너무 예쁘죠? 일단 커피가 좀 먹고 싶어요. 오마이갓.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차례죠? 컨실러부터 해야죠. 파운데이션부터 할까요? 이거 무슨 색인지 알고 하는 거예요?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좀 하얀색 적당한 하얀색 파운데이션이네요. 네 이제부터 얼굴에 발라보도록 할게요. 네 발라보겠습니다. 네. 아,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네,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발라줍니다. 네! 머리띠가 필요합니다. 머리띠. 앞머리 제대로 네, 이렇게 까고 와서 좀 정말 추하다, 울더라. 컨실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컨실러는 나스의 컨실러를 발라주겠습니다. 컨실러는 어디에 바르냐면요. 다크서클을 가리는데 발라주세요. 눈을 감기가 무서워요. 네. 여기다가 이렇게 네, 거기는 다크서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눈 주변을 위주로 끝까지 발라줍니다. 아 너무 예쁘게 잘 됐죠? 갈색 아니면 검은색 아까 오마이갓! 자 눈썹을 그려주세요. 네 눈썹은 거기 있죠? 네 눈썹은 최대한 뒤로 멀리 길게 그려주세요. 네 반대쪽 오마이갓! 다음은 아이섀도우인가요? 일렉트릭 따란따란따란 미국의 제일 핫한 일렉트릭 섀도우고요. 여기서 어떤 색을 하실 거죠? 블루 컬러. 네, 블루 컬러를 눈두덩이 중앙에 넓게 펴발라주세요. 오마이갓! 그 다음은 무라카미 타카시 섀도우의 어떤 것을 하실 거죠? 보라색, 되게 동색 계열의 보라색 컬러의 섀도우를 스모키하게 눈꼬리에 발라주세요. 눈꼬리에 2014년 겨울 컬렉션 네 섹시한 퍼플 스모키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언더에 하이라이터를 샴페인 컬러를 올려줍니다. 아이라이너는 뭘로 하실 거예요? 커피. 잘 먹었어. 맛있어. 블랙 젤 아이라이너. 무섭습니다. 브러쉬에다가 아이라인을 묻혀주세요. 네, 이렇게 아주 가득 엄청나게 많이 묻혀서요. 라인을 그려줍니다. 네, 이렇게 라인을 자세하게 얇게 쭉쭉쭉 색칠하듯이 위아래로 된 것 같은데. 네, 근데 전 잘 보이지 않아요. 컨투어링부터 하겠습니다. 괜찮은 것 같아 지금. 나 저기 되게 락커 같아요 지금. 코도 만들어주세요. 서양인처럼. 자 다음은 이 핑크 핫 핑크로 블러셔를 얼굴에 발라보겠습니다. 치콘에 색되냐? 엄청 잘 되고 있어요. 지금 저게 빨간색이 보이는데 카메라에. 다음은 이건 뭐죠? 버건디 컬러. 2014년 가을 컬렉션의 핫한 버건디 컬러를 먼저 바르겠습니다. 거기는 턱에다 살짝 발라주면은 되게 섹시하고 좋아요. 네 이렇게. 이렇게 입술에도. 자 다음은 대망의 락커 같은 블랙 립글로즈를 사용해서 발라주겠습니다. 입에 막 피가 줄줄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됐습니다. 자 이렇게 저의 메이크업이 완성됐는데요. 너무 예쁘죠? 네, 이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블루 아이라이너, 블루 아이라인과 그리고 피 같은 입술이 이 메이크업의 포인트입니다. 네. 네, 그러면 다음에도 이 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, 여러분들. 안녕! 안녕! 야, 근데 되게 언제 바른 이 스파클링 다크서클 맘에 든다. 패션의 완성은? 가발이죠. 머리. 예쁜데? 오늘 리아유 언니와 함께 할로윈 메이크업을 할로윈 메이크업? 할로윈 좀비 락커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. 네 주제는 그림에서 정했죠. 약간 내 스타일 비주얼 락커 같아 지금.
오늘 리아 언니와 함께 Not My Arms 메이크업 여기까지였습니다! 모두! 영어로 좀 말해주세요. Shit face. 자,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. 모두 안녕! 손 닦아야 돼. 우리 썸네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